안녕하세요, 마이입니다. 오늘은 릴레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릴레이는 뭐 전자접촉기 이런 것처럼 상당히 많이 쓰이는 그 부품이죠. 릴레이도 원리는 똑같아요. 뭐 전자접촉기나 뭐 타이머나 이런 걸 알면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전원이 투입되면 접점이 뭐 붙거나 떨어지거나 이게 다예요. 자, 릴레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자, 요게 8핀 릴레이입니다. 요게 이제 베이스가 네모냈고, 그 소켓은 요렇게 생겼어요. 요 발을 여기다 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단자는 번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코일이요, 전원. 그 다음에 요거 13, 14번. 그 다음 9번, 15, 12번. 요두 개가 공통 접점이에요. 그 다음에 NO, 노멀 오프는 A 접점이죠. 요게 A 접점. 요 위에가 B 접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원이 투입되면 요 9번과 5번이 붙어요. 전원이 투입 안 되면 9번과 1번이 평상시는 붙어 있고. 그다음에 이 옆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요게 이제 동그랗게 생긴 릴레이도 많아요. 8핀인데 동그랗게 생긴 거. 근데 오늘은 그냥 제가 요 사각형 모양의 릴레이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8핀이라서 이제 A 접점이 두 개, B 접점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2A, 2B 이렇게 부르죠. 근데 요거는 이제 14핀이에요. 요거는 14핀. 그래서 요두 개가 코일이고 요게 공통. 그다음에 요게 A 접점. 그다음에 요세 개랑 요맨 밑에가 B 접점. 그래서 4A, 4B예요. 상당히 접점이 많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그 직입 기동할 때 했던 그 회로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전자접촉기가 붙으면 부저를 울리게 하고 싶어요. 부저를. 그러면은 전자접촉기 A 접점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부자를 딱 이렇게 설치하면 될것 같은데 A 접점이 없어요. 그래서 A 접점이 없으니까 없을 경우에 릴레이를 이용해서 이제 접점을 늘리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를 이제 시퀀스를 먼저 그리면 부자를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면은 이 접점이 붙어가지고 울려주면 되죠, 그냥 접점이. 근데 요 접점이 없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여기다 릴레이를 추가로 다는 거죠. 요 전자접촉기 코일과 병렬로. 그러면 전자접촉기가 작동되면 릴레이도 무조건 작동되죠. 그래서 요 A 접점을 이 릴레이 A 접점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자접촉기가 붙으면 릴레이가 작동되면서 이 접점이 붙죠. 그러니까 그때 부자가 울리죠. 아, 물론 이제 뭐 부자를 요 옆에다가 그냥 바로 달아도 되긴 해요. 근데 릴레이를 이용해서 이제 작동을 시키는 걸 한번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게 릴레이인데요. 요게 릴레이 단자인데 여기다 릴레이를 꽂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배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릴레이가 전자접촉기 코일에서 넘어왔죠. 전자접촉기 코일 여기죠. 여기서 릴레이 코일로. 릴레이 코일이 여기죠. 아, 여기다 놓겠습니다. 릴레이 코일 여기.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죠. 코일에서 릴레이 전원 쪽으로. 전자접촉기 코일에서 릴레이 코일로. 됐죠. N상은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릴레이 A 접점. 릴레이 A 접점이 여기라 그랬죠. 여기다 놓을까요? 여기랑 여기에요. 마찬가지 여기랑 여기를 해도 되는데, 여기, 오른쪽으로 할게요. 여기랑 여기. 그래서 전자접촉기
뭐 A 접점이나 B 접점 여기죠. 여기 두 개를 이쪽으로 결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결선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결선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비접점 여기서 이렇게 넘겨준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릴레이 A접점 2 지나서 부저로 부저가 없네요. 부저를 여기다 놓을게요. 이게 판넬 부저 이렇게 연결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A접점에 넘겼죠. 그 다음 다 했습니다. 이제 N상만 하면 돼요. 이제 여기 릴레이 N상 부저 N상 이렇게 해서 넘겨볼까요? 릴레이 N상이 여기죠. 요거를 N상이 여기네요. 파란 거 파란 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부저는 여기다가 요렇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거를 여기죠. 이렇게 해서 조금 복잡한데 요렇게 해서 여기 N상 그 다음에 릴레이에서 부자로 N상 릴레이에서 부자로 N상 이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여기 220이 들어간 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전자접촉기가 작동되면 릴레이가 작동되면서 릴레이 A 접점이 붙어서 부저가 울게 되죠. 그리고 전자접촉기가 꺼지면 릴레이도 꺼지면서 릴레이 A 접점이 떨어져서 부저가 꺼지고 이렇게 해서 릴레이가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릴레이 결론은 요전그 릴레이의 코일 단자랑 A 접점과 B 접점이 어떤 건지 그것만 알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릴레이를 추가로 막 달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자접촉기가 가동되는 거를 저쪽에서 원격으로 자동제어로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은 A 접점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판넬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를 더 해서 저쪽으로 신호를 넘겨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두 가닥을 자동제어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요거는 배선을 어떻게 하냐. 배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이렇게 하고 단자가니까 여기죠. 단자가 여기입니다. 여기 A 접점입니다. 그다음 이렇게 요두 개가 A 접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 두 가닥을 저 멀리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배선은 이렇게 해서 릴레이를 이렇게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릴레이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단자만 알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이나 제가 좀 잘못 설명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